납땜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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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도구탐구 16편 납땜하기 납땜의 실수 유형 납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만약 납땜이 처음이라면 이렇게 생긴 맞는 기판을 준비해주세요. 인두기 전선은 꼬이지 않았는지 필요한 물건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지 납땜을 하기 전에 주변을 먼저 정리합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도 열어줍니다. 만약 납땜이 처음이라면 보안경을 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히 가열된 인두기를 납땜할 위치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납을 녹여줍니다. 납을 떼고 인두기를 떼주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납땜할 위치에 인두기를 먼저 갖다 대고 납을 가져가서 녹여줍니다. 납을 먼저 뗀 다음에 인두기를 떼주면 됩니다. 납땜을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기판에 연습이 필요한데요. 납땜할 때 하는 실수 몇 가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면 좋겠죠? 납땜할 때 납은 기판과 인두 팁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납을 너무 인두기 위쪽에 갖다 대면 납이 기판이 아니라 인두 팁에 붙게 됩니다. 납은 기판에 충분히 붙을 수 없어 구멍이 났네요. 두 번째는 납을 너무 많이 녹이는 겁니다. 관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많은 납을 녹여버리면 다른 영역까지 침범해서 납땜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전자부품이 있었다면 합선이나 작동불량이 일어나겠죠? 세 번째는 납보다 인두기를 먼저 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납이 빨리 식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연습할 때야 크게 상관없지만 실제 전자부품을 연결하는 납땜을 할 때는 인두기를 너무 오래 전자부품에 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칩 같은 부품은 인두 열이 전자부품에 전달돼서 부품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납땜을 해봅시다. 처음이라면 주변에 납땜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인두기는 뜨거우니까 언제나 사용할 때 주의하는 거 잊지 말고요. 참! 납땜을 잘못하면 납땜 제거기와 솔더윅 사용하는 거는 앞편에서 봤지요?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